올라가고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되고. 근데 그냥 서점 갈래 우리 뭐만 생각하자고 그랬었다고? 일단은 시 요거 하나만 생각하자고. 시작해 볼게요. 제목, 세상에 기쁨이 슬픔이 기쁨에게, 슬픔이 기쁨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말을 한다라는 건데, 어머 뭐라고? 사람처럼. 일단 제목에서부터 의인법 쓰여 있구나. 다음, 슬픔이 뭘할 수가 있다고? 기쁨이 뭘할 수가 있다고? 사람처럼? 아, 그러면 또 옆에다가 써야 되겠네. 앞에 다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혹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화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미 배우셔서 알고 있어요. 슬픔이 좋은 애고요. 기쁨이 나쁜 애예요. 이렇게 슬픔은 좋은 거고 기쁨이 나쁜 겁니다. 왜? 슬픔은 미리 할까? 이타적이거든. 기쁨은 엄청 이기적인 놈이에요. 시작해 봅시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좋은 거니까 슬픔에다가 동그라미, 슬픔에다가 동그라미. 난 너에게 좋은 거 줄게. 나 밑에 시적 화자, 슬픔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요런 걸 문제에서 내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아, 시에 나, 그 다음에 우리라는 말이 있으면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너, 기쁨이죠. 시적 대상. 옆에다가 또 써놓읍시다. 시적 청자. 아, 이 시는 청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해놨구나. 라고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에, 아무리 이 시가 사랑보다 슬픔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고 슬픔하고 하나 선택하세요라고 하면 누가 슬픔 선택해? 모두가 사랑을 선택하지.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말이 돼안 돼? 안 돼. 그래서 역설법. 이기적인 사랑보다 따뜻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몇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할머니야. 할머니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그거 귤 빨리 팔아야지 집에 들어가다가 손자놈들 있으면은 저기 사탕이라도 하나 사가고 그럴 텐데.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에다가 네모 소외된 약자예요. 한 군데다가 더 네모 칠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 있을 거거든.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야호 기뻐하던 너를 위해서 야 그거 해가지고 좀 주면서 에이 할머니 이거 그냥 봐주세요 하고 사가는 것도 아니고 아몇개더 주세요 귤값 갖고 앉아있고 그냥 귤값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왜 기뻤을까? 오 오늘 돈 굳혔어 이기적이죠 너 나쁜 놈이네 세모 너를 위해서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슬픔의 얼굴은 평등한 건가?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쉬워요 슬픔은 평등이야, 평등. 너에게 평등함을 알려주겠다. 이런 뜻인 거 있지.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기적인 너를 위하여 평등함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을까? 도와줘! 라고 했겠지.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단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너.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장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를 위해서,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에다가 네모해 놓죠. 아, 할머니 사회적 약자,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 이 사람도 사회적인 약자. 학교 쌤이 혹시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요 부분도 역설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괄호. 동사자면 얼어 죽은 사람인데, 얼어 죽은 사람이 또 얼어 죽는다고?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역설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건 얘기해주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장 덮어주지 않은 그런 거 있죠. 이제 전쟁터에서 누가 죽거나 누가 죽으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가마니 덮어가지고 얼굴이랑 몸 가려주잖아요. 그건 최소한의 배려지. 가마니 한 장, 최소한의 관심,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던 무관심한 너,
이웃을 도와줄 줄을 몰랐었던 너를 위해서. 너무 불쌍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서,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모릅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르는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너는 온통 이기적으로만 살고 있네. 이젠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오케이.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일단 체크해 봅시다. 자,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뭐 준다라 그랬어? 슬픔 준다 그랬죠. 슬픔 준다라고 이야기하겠지. 평등한 얼굴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평등한 얼굴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에게 이제 또 뭐를 줄 거예요? 기다림을 줄 거예요. 기다림. 너에게 주겠다. 슬픔을 주겠다. 너에게 기다림을 주겠다. 그래서 밑에 슬픔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아, 그러면 쌤, 슬픔이 뭐였었죠? 타인에 대한 배려, 사랑, 관심, 연민, 이런 거였었겠지.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그러니까 한방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왜? 너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힘들죠. 그러니까 한방도 멈추게 할 거예요. 요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예요. 밑줄. 가진 자에게는 행복을, 소외된 이에게는 고통을 주는 존재. 이제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을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를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누구랑 같이 슬픔에게 다녀올 거야? 봄눈 데리고 갈 거야. 그럼 봄눈 좋은 애들이지. 봄눈은 좋은 애들이다. 왜요? 보리 씨앗 해놓고 막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살짝 봄눈이 와서 있으면 오히려 밖에 추위를 더 막아줘서 더잘 자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보호해주죠. 소외된 이들을 감싸는 따뜻한 존재.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눈 그친 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너한테 말을 하고 주기만 해도 너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내가 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때마다 좋은 슬픔 너에게 줄게.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슬픔이 힘이 있나?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가 너무 힘드시군요. 공감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너에게 사랑과 배려와 공감을 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꾸자꾸 나와 있는데 오른쪽 위로 맨 위로 올라가서 또 다시 체크해 볼게요.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이런 말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죠. 뭐뭐 하겠다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일단 반복하면은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운율을 형성해요. 요말 써줄 수가 있겠고요. 뭐뭐 하겠다라고만 해놨지만 선생님 얘네들한테도 따로 이름 붙여줄 수 있나요? 네, 바로 얘가 문장 끝나는 표현이죠. 그래서 종결어미. 그래서 보기에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특정한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또 맞는 얘기지. 오른쪽 가서 정리된 거 볼게요. 슬픔과 기쁨의 의미 표현상의 뜻. 일단 슬픔이 좋은 거였었고, 기쁨이 나쁜 애였었죠. 슬픔이 좋은 애였어요. 왜? 화자라서? 아니, 소외된 사람과 사랑에 관심을 보이는 존재니까. 기쁨이 나쁜 놈이었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존재니까요. 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뭐다?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했다.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저는 요거를 대화체입니다라고 알려드릴 거지만 학교에선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확인해 놓으시라. 밑에 이 시에 나타난 역설적 발상 빨리 기억해야 돼. 여기 역설법 한 군데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지? 둘째 줄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거기에 역설법 쓰여 있었구나. 밑에서 넷째 줄에다가 밑줄. 슬픔과 기쁨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해 줍니다. 주제를 강조해 줍니다. 아, 역설법은 암튼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옆 페이지 살펴볼게요. 낯설게 하기. 오, 대박.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 쇼킹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기쁨이 좋은 거, 슬픔이 나쁜 거라고 했었는데, 슬픔과 기쁨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좋은 거, 기쁨이 나쁜 거.
슬픔이 좋은 것, 기쁨이 나쁜 것. 그게 낯설게 하기. 추상적 대상, 누구?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 사람처럼 표현하고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대화체 방식 쓰여져 있다. 역설적인 표현,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역설적 표현이 있다. 슬픔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주제를 강조한다 라고 해놨는데 밑에다가 또 하나 써놓을까요? 슬픔의 가치를 강조해 줍니다. 화자의 태도는 전부 다 나와 있었던 이야기니까 이따 읽어보실 거고요. 다음, 운율 형성 요소 별표 한반개 정도? 운율 형성 요소 뭐 찾으면 된다라 그랬어요? 밑에 보세요. 반복, 반복, 반복. 뭘 반복하고 있나요? 사음보 반복.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내 덩어리.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내 덩어리. 의문. 의문이면 저하고 문법 배운 친구들은 다 확인하셨겠지만 자음과 모음을 묶어서 의문이라고 한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니은이라고 하는 의문, 자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니은 꽤 많이 있네. 어미의 반복, 뭐뭐 하겠다의 반복. 하지만 저는 옆에다가 두 글자 더 써드렸죠? 종결 어미의 반복. 슬픔의 의미와 기쁨의 의미는 전부 다 확인하셨으니까 패스. 밑에 겨울밤 거리는 너무 힘들게 사는 데고요. 할머니 동사자 소외된 이웃. 기다림을 주겠다, 따뜻함을 주겠다, 한방눈 내리게 할 거야. 맞아, 맞아. 한방눈 나쁜 거였었지. 봄눈, 약자를 감싸는 존재. 맞아, 좋은 거였었지.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옆에 나와 있는 1, 2, 3번. 시간 많이 드리지 않을 거예요. 1분 드립니다. 아니에요. 2분 드려볼게요. 나에게 2분은 사치다. 이런 느낌이 있죠? 시작해 볼게요.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서 땡. 추상적 관념을 의인화해서 시상을 전개했다. 오케이. 어조의 변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뭐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경어체 뭐예요? 존댓말이죠. 존댓말 쓰나? 아니죠. 명령형 어미. 이래라 저래라. 해라 말한대요.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2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사음보를 활용하여 리듬감 형성하고 있다. 괜찮아. 뭐뭐 하겠다. 의지 강조. 그라지. 역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설은 강조다. 잘했어. 내가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주제를 드러낸다. 오케이. 답은 5번이겠네. 내가 처한 문제 상황. 내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나? 그렇지는 않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준다? 딱히 그렇진 않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런 식이지. 나중에 복습할 때에는 5번은 쳐다도 보지도 않는 거지. 이런 식으로 체크해 놓고. 다음,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문학적 발상을 바탕으로, 어머, 옆에다가 써야 되겠네요. 뭐라고?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로 시상을 전개합니다. 슬픔은 소외된 사람을 감싸는 긍정적인 존재, 좋은 거. 기쁨은 소외된 사람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 나쁜 거. 소외된 사람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1번. 겨울밤 거리, 시련과 고난이죠. 살아온 추위, 시련과 고난이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잘했어.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도와줘! 우리말의 도와줘는 그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 사람 살려잖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 말에는 일단 될수 있으면 저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가 되시거나 여유가 되신다면? 이런 느낌인데, 영어에서의 도와줘는 헬프지. 명령형 아니야? 지가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 빨리 와서 구해달라고.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냥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도와줘. 도움을 요청할 때 괜찮아. 할머니, 소외된 사람.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 소외된 사람. 소외된 존재를 말한다. 괜찮죠? 흘릴 줄 모르는 노예 눈물. 야,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식.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기쁨. 괜찮죠? 역시 답은 5번. 기다림은 소외된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 아니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배려, 마음, 이런 거죠.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학습 활동 확인해 볼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확인해 보러 가죠. 이기적인 너에게 슬픔을 줄 거야. 슬픔 좋은 거죠. 무관심한 너에게 기다림을 줄 거야. 기다림 좋은 거지.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너와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나쁘지 않죠? 뭐뭐 하고자 한다. 뭐뭐 하고자 한다. 뭐뭐 하고자 한다. 우와, 이시 엄청 의지적이네. 라는 거 하나 체크. 그리고 너는 기쁨이었구나. 맞아. 그거 확인됐고요. 밑에 살펴봅시다. 서정갈래의 문학적 형상화 방법 탐구하기. 문학적 형상화라는 말은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이게 문학적 형상화지. 음악적 형상화는 추상적 개념을 음을 이용해서, 미술적 형상화는 눈에 보이는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것들. 슬픔이 기쁨에게에서의 화자와 청자를 살펴보면서 화자는 슬픔, 청자는 기쁨.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살펴봅시다. 작가, 독자 됐고요. 우리 순식간에 밑에 확인한 거예요. 2번 보러 갑시다. 다음 식구에서의 알수 있는 청자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어머, 청자 누구였었지? 기쁨이었죠? 기쁨은 어떤 놈이었어요? 귤값 깎으면서 기뻐했었던 이기적이었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단한 번도 평등해주지 않았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죠. 가만히 한장 덮어주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녀석이었었지. 이걸 싹다 묶으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다. 옆 페이지 넘어갈게요. 청자, 슬픔의 행동에 대해 화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 화자가 뭐라고 했을까?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요 뭐뭐 하겠다 시리즈만 찾으시면 됩니다. 화자는 뭐뭐 하겠다. 다음, 작가가 이 작품의 제목을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정한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슬픔이 기쁨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제목만 봐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역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쁨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슬픔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이런 것들. 요 지금 방금 봤었던 4번은 앞에 나와 있었던 한 3, 4페이지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인 거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그 정도의 포인트. 밑에 2번 볼게요. 슬픔과 기쁨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작가의 문학적 인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슬픔 좋은 거, 기쁨은 나쁜 거 없애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가의 인식은 이 세상의 고통과 함께하지 못하는 기쁨은 이기적인 존재고
소외된 사람들, 나아가 소외에 대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함께 하고자 하는 슬픔은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어 줄줄 아는 이타적인 존재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문학 작품의 형상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을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게 문학적 형상화. 확인하시면 되겠고. 뒤로 또 넘어갈게요. 옆에 있는 문제 푸실 시간 한 방에 드릴 거예요. 한방눈과 봄눈의 함축적 의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한방눈 좋은 거 아니었어, 세모. 봄눈 좋은 거였었지, 동그라미. 한방눈 좋은 거 아니었어. 왜? 아,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였었으니까. 가진 사람들은 풍요롭고 포근해. 야, 한방눈이 온다. 눈오리 만들어 가야지. 이러면 기분이 좋겠죠. 올 겨울에 한두 번밖에 못 만들어 본것 같아. 카카오뱅크 적금 들어가지고 라이언도 받았었는데. 잘안 되더라고. 가진 사람들은 풍요롭고 포근하지만, 헐벗은 이들에게는 추위와 고통을 주는 대상, 부정적인 놈이다. 봄눈, 보리밭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서 싹을 틔웁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는 존재다. 밑으로 내려갈까요? 시어의 함축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함축성이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문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것. 시어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게 함축성. 밑에 2번. 다음 식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주제는 언제나 외우는 거죠? 슬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앞에 말이 빠졌죠?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그랬거든.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의 가치를 알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애정으로 더불어서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나누면서 살아요. 뭐 이런 거지. 다음 식구를 보고 운율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운율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그리고 우리는 뭐만 찾을 거다? 어쩌구 저쩌구의 반복 찾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반복하는 거뭐 있나 찾아볼까? 뭐뭐 하겠다 라고 하는 종결어미 반복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사음보 반복되고 있죠. 나는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니은, 의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말고 또뭐더 해줄 말 있을까? 딱히 없네요. 그러다 보니 밑에 나와 있는 말들이 전부 다 위에 쓰여져 있다라는 걸 확인. 이렇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지 뭐. 공부가 별건가? 다음 페이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빗대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옆에다가 쓸 거예요. 뭐라고? 의인법. 겉으로 보기에 모순된 말이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다. 역설법. 어디에 의인법이 쓰였고 역설법이 쓰였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 봅니다. 다음. 1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제를 형상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별표. 빨간색 별표. 저라면 요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등장시켜 그 관계 속에서의 형성되는 주제를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처럼 보이는데,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진정한 의미의 슬픔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르쳐 주겠다. 다 필요 없어. 이 시에선 의인법과 역설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게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의인법과 역설법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끝. 역설과 반어 나와 있는데요. 역설은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반어는 일단 말은 됩니다. 라는 이야기 됐고요. 다음, 밑에 나와 있는 문제 2번. 앞에서 배운 서정갈래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이거는 고3 졸업할 때까지 써먹는 거니까 밑줄 긋고 외우죠. 가상의 존재인 시적 화자가 있다.
함축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한다. 운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한다. 밑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 심상을 활용한다. 시각청각, 후각촉각, 미각, 공감각. 이러한 것들 확인해 볼게요. 됐고, 뒷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거, 문학의 본질 탐구하기, 얘는 딱히 나오는 거는 아닌데요. 오케이. 자. 고민 중이에요. 인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그 가운데 예술은 표현 욕구가 반영된 문화 활동이다. 아, 주요 활동이다. 예술.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보다. 생각과 감정은 본래 형태가 없는데 끊어. 추상적인데. 예술가는 여기에 미적 질서가 담긴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해서 예술을 창조화합니다. 구체화한다. 혹은 감각화한다. 이러한 과정을 형상화라고 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소리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음악, 색채와 형태로 형상화하면 미술, 몸짓의 형태로 형상화하면 무용, 언어의 형식으로 형상화하면 문학이다. 아, 문학은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감각화하는 형상화 과정인데 그 수단은 뭐다? 언어다. 언어를 활용해서 형상화한다. 언어로 형상화하면 문학이다. 문학은 이처럼 언어라는 형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로 형상화하면 문학이 되는 걸까? 옆집에 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외칩니다. 야! 개 소리 좀안 나게 해라! 이거를 언어적으로 표현했다고 그게 문학이 되냐 이거지. 그거는 안 된다고. 그렇지는 않다. 문학은 궁극적으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나 진실과 같은 가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따라서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아, 이런 문장 외워놓으면 너무 폼나지 않나?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라는 형식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라는 형식, 가치 있는 주제라는 내용, 형상화된 표현, 이렇게 세 개가 세트가 되어서 문학을 만드는 거다. 언어라는 형식, 주제라는 내용, 형상화된 표현, 이세 가지가 문학의 구성 요소다. 문학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보는 경우도 많은데, 언어 형식과 형상화된 표현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문학의 각 구성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유기적 관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 요긴 지문이지만, 어디가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요한 문장 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1번, 문학은 어떤 구성 요소로 있습니까? 형식, 내용, 표현. 이세 가지 되어 있고요. 밑에 2번, 슬픔이 기쁨에게의 구성 요소가 작품 전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네, 아주 잘 맺고 있어요.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 됐고, 다음 페이지.